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출산해서 커피를 좀 다르게 좀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원래 제가 마시려던 메뉴가 있었는데 그냥 이 플로팅 라떼가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좀 몇백 원 더 내고 질러봤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떠있고요. 이거는 얼음이 없어요.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얼음이 없고 이제 아래에 우유하고 에스프레소 샷 이렇게 딱 얹어서 얼음 대신에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한번 좀 꺼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좀 떼서 이거라도 맛이 좀 부드러워. 아니다. 좀 더 떼야지. 자, 더 붙여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좀 더 이렇게 붙여야 되나 보다. 여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가 언제 제대로 먹은 적은 없어서 생각보다 달진 않은데 이게 커피샷이 좀 있어서 그런 걸까? 어쨌든 그냥 그러면 이제 본연의 그런 커피 이걸 좀 잘 섞어야 될 거예요. 이걸 이렇게 저어서 한번 마셔볼게요. 역시 우유하고 에스프레소만 저으니까 이게 잘 그 느낌이 안 오는데 이제 여기 아이스크림 사이에 이 빨대를 이렇게 꽂아서 이러고 마셔볼게요. 이러면 어떤 맛일까? 여러분 이제 빨대가 잡힐 뻔했어요. 그리고 이건 그냥 알아서 녹이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뭐 지금까지 디스테인의 썰막한 플로팅 라떼 시험기였고요. 저는 다른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